슬래시 사진 등호 SBS 황후의 품격 방송화면 캡처 황후의 품격에서 최진혁이 신성록을 제압하며 자신이 장나라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10일 오후 방송된 SBS 수목 드라마 황후의 품격, 극본 김순옥. 연출 주동민, 에서 천우빈, 최진혁 분, 이희혁, 신성록 분과 다투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이혁은 우선이 장나라 분을 위해 각종 생필품을 샀다. 천우빈이 절대 안 받으실 건데요 라고 말하자 그는 나도 안다 라고 답했다. 그는 물건을 망치로 두들겨 흠집을 낸 후 궁 한가운데 버려두었다. 이를 발견한 우선이는 멀쩡한 걸 누가 버렸대 라며 물품들을 주워갔다. 숨어서 지켜보던 이혁은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천우빈은 황후마마가 좋아지신 겁니까? 라고 물었다. 이혁은 깜짝 놀라며 내가 이 나라 황제인 내가 라며 시침이 됐다. 천우빈과 우선이는 태후강씨 신은경 분의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때 태후강씨가 들어와 황후 어디 있습니까? 라고 소리쳤다. 다행히 천우빈과 우선이는 태후강씨의 눈을 피해 달아날 수 있었다. 순간 천우빈의 팔목에서 단추가 떨어졌다. 태후강씨는 당장 천우빈을 불러들였다. 그는 천우빈의 소매를 샅샅이 살펴보며 어디서 오는 길이냐? 네 놈 정체가 도대체 뭐야? 라고 물었다. 곧이어 태후강씨는 총을 들고 천우빈에 겨눴다. 그때 소진공주, 이희진 분가 나타나 천우빈을 도왔다. 그는 단추를 내밀며 청경호원, 단추 놓고 갔어요 라며 알리바이를 제공해 줬다. 한편 우선이는 이윤, 오승윤 분을 통해 엄마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됐다. 우선이의 어머니는 당시 이혁에 수혈될 피를 빼앗겨 죽음을 맞았다. 우선이는 당장 이혁을 찾아가 뺨을 때렸다. 그는 고작 이따위로 살려고 우리 엄마 죽인 거야. 우리 엄마 대신 살려면 똑바로 살았어야지. 고작 바람이나 피우고 사람이나 죽이고.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귀한 딸이었어 라며 오열했다. 이어 우선이는 그때 그냥 죽지. 왜 살았어? 그때 내가 죽었으면 할마마마도 소현왕후도 살아있었을 거야. 너 같은 것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이 고통받아야 해? 라며 이혁의 멱살을 잡았다. 그날 밤 술을 마시며 고민하던 이혁은 우선이의 사과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우선이를 보자마자 나 너랑 절대 이혼 안 해. 넌 내 부인이고 우린 부부야. 오늘 밤 너랑 같이 있어야겠어 라고 라며 폭력적으로 우선이를 잡아 끌었다. 천우빈은 그만하십시오 라며 이혁을 제압했다. 천우빈은 폐하의 동생이 되면 쓸 수 있다던 그 소원 지금 쓰겠습니다. 황후마마를 그만 놓아주십시오. 제가 좋아합니다 라고 말했다.